자, 이번에 또 만나볼 가수분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멀리 울산에서 올라오셨는데 여러분 뉴스타 가수에서 새롭게 만나보는 가수 나하나 가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너무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울산에서 왔기 때문에 네. 상을 줘야 될 텐데요. 아, 그럼 네. 연말에 네. 연말에 아마 열정상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뉴스타 가요쇼에서 아마 열정상은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울산 하면은 굉장히 거리가 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매번 우리 뉴스타 가요쇼에 녹화할 때마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시고 또 노래 홍보를 위해서 올라와 주시는데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곡이 네. 또 직접 작사하셨잖아요. 네네, 작사했습니다. 작사하셨고 아, 작곡은 누가 하셨죠? 작곡은 부산에 계시는 이산 작곡가님이 계셔요. 부산의 이산? 예, 예, 예. 이산 작곡가 이산 선생님. 이산 작곡가님. 요즘 곡을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산 네. 선생님이 좀 네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산 선생님 곡이 많이 알려지셨고 네. 이산 하면은 또 옛날에 굉장히 어마어마하신 분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조선왕조실록. 아, 네, 네, 네. 네, 정조대왕의 네, 네, 네. 아마 본명이 이산 네, 네. 아닌가 싶은데 그분 이름하고 또 똑같아요. 네, 같은데. 네. 너무나 또 큰 분이 작곡을 하셔가지고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곡도 영원한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이라는 네, 네. 곡도 금세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영원한 내 사랑이라는 곡은 또 어떤 곡이에요? 아, 영원한 내 사랑은 네. 아, 제가 지금 우리 서방님을 생각하면서 서방님을 예, 예. 우리 남편. 아, 그래요? 예. 지금 같이 예. 살고 계시고 살고 있는 남편. 뭘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까지 하죠? 예. 살면 됐지. 예, 고마움에 네. 예. 한 글을 써봤습니다. 야, 예. 그래요. 아주 사랑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이혼 안 하면 다행인데, 야, 또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서방님을 위해서 네. 예, 직접 작사까지 하셨고 또 우리 이산 선생님께서 작곡까지 하신 곡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쭉 기대하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네. 우리 나하나 가수가 불러주는 영원한 내 사랑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주세요. 뉴스타 가요쇼의 새로운 스타 나하나가 부릅니다. 영원한 내 사랑.
시다.